예레미야 서를 지금 매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 유다의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에는 특별히 그 멸망의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도록 소위 총체적인 멸망이죠. 그 멸망의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도 있지만 소위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예,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 악이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집 가운데, 어쩌면 지금도 이 땅에 교회 가운데에도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예, 어둡습니다. 더군다나 미끄러워요. 그래서 거기서 밀쳐버립니다. 옛날 성경을 아주 더 실감나게 밀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다시 번역되면서 밀어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더군다나 미끄러운 곳에서 밀쳐버려서 엎드러지는 거죠. 그들을 벌하는 해가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예,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합니다. 바알,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 신들을, 그 이름을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소위 자본주의의 영합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쩌면 이 시대에도 이 바알의 우상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까지, 북왕국은 이미 722년에 BC, 기원전 722년에, 지금 남왕국이 멸망하기 약 140년 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데는 그 나라의 정신적인 신앙의 중심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의지해서 예언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예,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으로 그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예,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들입니다.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거짓됨을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축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조찬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나라가 번영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들을 부축키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예, 그렇습니다. 악이, 사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나 민족이나 사회에 종교나 신앙이나 이 믿음이 어떤 한 부수적인 취미처럼 어떤 사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의 그 민족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거기서 계속해서 악한 것이 나와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들이 물론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 때문에 세상이 악으로 또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 이 목자가 누구냐? 바로 아까 9절 이하로 읽었던 그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악을 부추기고 돌이키지 않게 하고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바알을 외치고 있는 이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자들이죠. 양떼를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목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지금 오늘 읽은 23장 이 본문의 앞뒤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면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600만씩이나 죽이고 그들을 소위 수용소로 보낼 때 유대인들에게 표식을 달게 합니다. 가슴에 유대인의 별을 달고 다니게 하죠. 그 유대인의 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별이 꼭지점이 다섯 개 있는 별인데 유대인의 별은 꼭지가 여섯 개 있는 그런 별입니다. 유대인의 별. 다윗의 별이 그걸 데이빗 스타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별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 보시면 흰색 바탕에 하늘색 줄무늬가 좀 있고 가운데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혹시 서부 영화 같은 거 미국 서부 영화 보시면 보안관 배지 아십니까? 보안관 배지가 그 꼭지점이 6개 달려 있는 거죠. 이 다윗의 배입니다. 유대인들 하면 다윗입니다. 신약성경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맨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그들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단군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이 남왕국 유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긴 하지만 복귀하긴 하지만 나라가 재건되진 않습니다. 돌아왔다, 복귀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물론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의 왕이 죽었죠.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왕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을 우리가 복귀됐다, 회복되어졌다고 말할 뿐이지 나라가 재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다른 이민족이 계속해서 팔레스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 민족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로, 또 지금 IS로 유명한 시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계속해서 지배 민족이 바뀝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땅, 가나안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짓밟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돌아왔다, 복귀됐다,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 이 성전은 회복되어졌지만 계속해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때를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침묵 시대, 말씀이 없었다 해서 침묵 시대라고도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운 시대이죠.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보면 암흑시대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가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시대가 약 400년간 있었고요. 중간에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다크에이지죠. 세계사에서는 다크에이지 하면 언제예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죠. 중세를. 그런데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는 사사시대와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왜 암흑시대가 되냐면 사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 뭐 입다니, 삼손이니, 뭐 이런 온니엘이니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불순종의 사이클을 약 4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한 270년 짧게 잡는 사람도 있고 좀 길면 400년까지 얘기했는데 이야기하는데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입니다. 그 암흑의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두운 시대, 암흑시대가 되죠.
근데 신구약 중간기 때 있는 불순종은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침묵하죠. 말씀이 없는 불순종의 암흑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암흑이지만 또 하나 이방 민족이 지배하는 민족의 아주 압제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래로 바벨론,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시리아, 로마 계속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 36년의 고통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몇백 년 이어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민족을 구원할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민족을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느냐? 예,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타납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보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신들매도 감당하지, 그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인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아니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고 사역도 뒤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인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아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이냐?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말은, 이 소망은 단지 그 시대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가는 온 나라가 악에 빠져 있어서 정치 권력자들, 왕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 다 악에 빠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주겠다. 그게 누구냐? 다윗의 자손들에게 중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또 아모스 9장 11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언제부터 되어졌냐면 사실은 다윗 때에도 이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구약성경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가장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을 뽑아라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사무엘하 7장, 소위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나단의 예언이라고 하는 7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무엘 하 7장은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6장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아십니다. 6장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를 다 통일했어요. 전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함락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족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의 자기 성,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을 이룬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법궤를 옮겨오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요즘식으로 하면 고급 세단에 모셔오듯이 수레에 싣고 옵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 수레를 싣고 오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는데 그 수레를 싣고 가는 소가 뛰놀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그것을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했고 그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흔들리니까 뛰어노는 소 때문에 그 수레를 붙잡았죠.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함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을요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이 국가적인 행사로 퍼레이드를 했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양쪽에 길로 쭉 도열해 놓고 지금 법궤를 실은 수레가 오고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 법궤를 자기가 정복한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오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해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3만 명이 쭉 도열해 있는 사이에 법궤가 지나가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만 죽고 마는 거죠.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타작마당에 그 법궤를 안치하게 되어지.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 집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몇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찾아봐서 율법에 보니까 법궤를 메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다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것을 운반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섯 걸음을 뛰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이렇게 운반하는 것을 받아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출 때 이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요즘은 뭐 겉옷이 벗겨져도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속옷이 없던 시대라 그냥 그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이도록 왕이 자기 체면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법궤 앞에서 거기서 춤을 추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미갈이 그것을 창가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니 자기 남편 한 나라의 왕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더군다나 이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보고 이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미갈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그의 태를 닫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6장 이야기입니다. 그 6장에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성에 잘 옮겨오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만 보니까 자기 집은 수입 원목, 우리 요즘 시대로 하면 이태리 수입 원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으로 자기 집은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다윗궁을.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냐면 텐트 속에 있는 겁니다.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법궤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7장, 오늘 지금 7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7장에 보면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나단 선지자한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또 어떤 뜻이었냐면 내가 이 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을 집을 성전을 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단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세상 이 문학으로 표현하면 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다윗의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그것을 성경식으로 하면 그것을 라비, 나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나단이 그래서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이 휘장 가운데 텐트 속에 있구나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는 자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가 손에 피를 많이 전 다윗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네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집을 지을 것을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야 네가 정말 이 법궤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부끄러운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춤을 추는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궤를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겠다. 여호와가 내가 너를 위해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니 네 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내 몸에서 씨가 나는데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이 영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나단의 예언을 나단의 신탁 나단의 그 말씀을 짧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태어나는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나도 레바논의 백향목뿐만 아니라 온 금은 보화로 온 석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돌 쪼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른 데서 다 돌을 다듬질해가지고 갖고 와서 집을 성전을 짓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바로 다음에 소위 원시 제단이라는 모습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돌을 제단을 쌓을 때요. 돌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원석 그대로 다듬지 않은 것으로 제단을 쌓고 계단을 만들지 말고 계단을 만들면 높아지죠. 네가 계단을 만들면 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우리 계단 올라가면 짧은 치마 입은 내 뭐가 보여요? 속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계단을 쌓아서 너희들이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라. 우리가 돌을 다듬기 시작하면요. 돌을 다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 사람은 더 잘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거기에 문양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거기에 금도 입히고 싶어 합니다. 다 계단을 쌓으면 그 다음 사람 어떻게 해요? 더 높이 쌓고 싶어 하죠. 원시재단,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걸 우리는 원시재단이라고 하는데 20장 10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내게 재단을 쌓을 때는 돌을 다듬지 말고 계단을 만들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교회가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휘장 온갖 것으로 교회를 포장하고 있죠.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거기서 인간적인 많은 생각들이 오염이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시 모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면 온갖 금은보화로 다듬은 돌로 찬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니 그 왕이 솔로몬의 집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 다음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강압 정치로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예언 사무엘하 7장에 네 몸에서 날 씨가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 솔로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쓸 이름하여 여호와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 의로운 가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줄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이름이 뭐냐?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야훼. 이 시드기 야가 하나님이에요. 야훼. 예, 야훼입니다. 야훼는 나의 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시드기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아들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메시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이름도 유행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바 예수. 이게 바자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바 예수.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가 많았으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를 특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의 예수. 나사렛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다른 예수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예수는 아무도 그 나사렛 예수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 앞에 나사렛이란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신약시대 좀 지나가면 그냥 예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네 몸에서 날 씨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면 그 씨는 바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 여럿을 두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예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의로운 가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구세주가 되실 그 다윗의 자세의 중요한 포인트가 의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요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가 복음하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복음하면요 굉장히, 우리 복음하면 어떤 인상이, 이미지가 있냐면 복음은 용서, 사랑, 아주 따뜻함, 아주 넉넉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의 한쪽만 가르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은 용서와 사랑과 품어주고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복음에서 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서. 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한자의 의자라는 거, 오를 의자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오를 의. 여러분 의자가 양 밑에 나아자를 쓰면 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의자가, 중국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꼭 중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옛날 사람들이 이 한자 문화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이렇게 의자를, 오를 의자를 어떻게 썼냐, 나라고 하는 내 위에 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양, 이게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양이 없으면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의가 없죠. 나는 의에 관한 한 파산단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멸망하고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위에 양이 있어야 돼요. 양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늑대처럼 하고 있죠. 의가 뭐냐?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오시는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복음을 한편으로만 기독교가 한쪽만 가리켰어요.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그래서 복음하면 그냥 한국 교회가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의입니다. 의예요. 한국 교회가 이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느냐? 교회가 의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의인데 그 의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제1성이 무엇이냐? 나라가 갖고 왔, 때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살 길은 뭐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상실합니다.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메시아 되심의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뭐냐? 의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가지라고 설명을 해요. 가지, 브랜치입니다. 가지는 뭐예요? 나무 줄기에서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원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가지에서부터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그 말단에 있는 이파리, 열매, 새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어떤 관계냐면 생명 관계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 너희가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가지는 우리들에게 관계성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가지십니다. 그 가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일 뿐만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 의입니다. 의. 의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라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런데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복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나라는 영원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산은 산 봉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서 보시면 산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산 봉오리가 봉오리 뒤에 봉오리 봉오리 뒤에 봉오리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높은 산에 가서 보면 그게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예언자들 예레미야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그 당대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그 당대를 보고 있어요. 2차적으로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봉오리가 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초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국에 가서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다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이 그 하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 예언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과 심판과 그것으로 이루어질 예수 시대의 재림 때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왕이 되시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니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안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그분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뒷부분에 선지자들에 대한 죄악,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앞부분에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목자들, 그게 똑같은 거죠. 거짓 선지자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다. 이것은 다윗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아모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분이다. 그것이 신약성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주고 생명관계로 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귀한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